어머니 저거 뚫고 가면 돼요. 여기에서 얼마나 길어요? 한 300m? 네. 제가 일단 여기 오셨으니까 여기 오셨으니까 제가 그늘이 없네, 그늘이 없네. 아. 여기 이쪽으로 둥글게 한번 사세요, 둥글게. 오케이.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잠깐 여기 오셨으니까 여기 지금 조각 앞에 이거를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어머님 아버님 지금 다들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시작인데요.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조각품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쪽으로 이렇게 좀 둥글게 해주세요. 우리 뒤에 분들은 보이시죠? 네, 그렇죠. 제가 여기 조각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맨 위에 땅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맨 위에 맨 첫 번째 땅 맨 위에 지붕이 삼각형이죠. 삼각형. 네. 이거는 뭐냐면 상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여기 저희가 일하죠.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그리고 그 안에 비둘기가 한 마리 있어요. 그렇죠? 네. 이 비둘기는 성령이라는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한번 내놓으시면 청동조각 하나 더 있어요. 그렇죠? 네. 비둘기 밑에 청동조각. 이분은 아기 예수님입니다. 아기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오른쪽에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 못 박았을 때 사용했던 집게 있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조금 표현이 그렇게 하지만 이제 모습 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망치. 망치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은 예수님 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그 밑에 동그란 거 혹시 보이죠? 동그란 거? 우리 아기 예수님 왼쪽으로 맨 밑에 내려가면 동그란 거. 바로 바시멜로관이에요. 바시멜로관.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오른쪽, 오른쪽에 그 깃발이 있고 깃발 밑에 보면은 세 개의 못이 이렇게 있습니다. 세 개의 못. 보이시죠? 바로 세 개의 못. 그 다음에 이 못이 뭐냐면 예수님을 못 박을 때 사용했던 못을 주관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그 오른쪽으로, 오른쪽에 보면은 사다리가 하나 있어요, 사다리. 그쵸? 여기 오른쪽, 오른쪽. 여기 오른쪽에 사다리.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모시고 박았어요. 그러면은 이 십자가를 일으켜 세워야겠죠. 일으켜 세울 때 사용했던 사다리입니다, 사다리.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한번 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밑에 청동조각이 하나 더 있죠, 그쵸? 이 청동조각은 성모 마리아입니다, 성모 마리아. 근데 어떤 성모 마리아입니까? 처음에는 성모 마리아예요. 그래서 양쪽에 세 명씩, 세 명씩 천사들이 악기를 들고 축하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에 나무 한 그루 보이세요? 네, 이 나무는 레바논의 사이프러스 나무입니다. 근데 이 사이프러스 나무가 애도를 상징을 해요. 왜냐면 여기 한 번 베면 다시 재생이 안 됩니다. 그리고 로마 가시면 그 무덤과 옆에 심는 나무가 바로 사이프러스 나무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시면 몸은 약간 바깥이 생겼는데 머리는 일곱 개 달린 특이하게 생긴 거 보이시죠? 네. 그리고 그 위에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누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성모가 돌든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 성모 마리아가 몸의 머리를 짓밟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이 여러분 지금 머리 일곱 개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우리가 인간이니까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일곱 가지 죄악이에요. 그래서 실죄종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보시면 누워있는 애골 보이세요? 네. 누워있는 애골 발바닥에 한 줄로 한자가 써있습니다. 바로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 그쪽은 잘 안 보일 거예요. 여기 이쪽, 그쵸, 이쪽으로 살짝 갈까요? 여기? 여기 한 줄로 써있는 거 보이시죠? 염사자 부의죄라고 써있습니다. 염사자 부의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죽음을 기억하는 자,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서 사진 찍으실 분은 사진 찍으시고 여기 밑으로 내려오세요. 이 빨간색 집. 잠깐. 지금 1시 49분이요. 저희가 2시. 2시 되면서. 그러면 사진 찍고 2시까지 여기 오른쪽 여기 빨간색 집으로 오세요.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가 된 스페인 학교입니다. 그리고 여기 언제 지어졌느냐? 1587년에서 1588년 이때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100년 이름을 냈다 그러면 우리 오래됐다 보잖아요. 여기는 100년 이름이면 내일이에요. 왜냐? 1500년 이름이에요. 나는 지금 역사가 있는데
들어가고 나서분들한테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여기 들어가셔서 맨 처음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